키리 모찌 먹어볼까? 베이컨과 청양고추 생크림 넣었지. 오늘은 처음으로 영상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넣었으니 많이 봐주세요. 아따! 베이컨에 청양고추. 여기 안에 청양고추가 들어있어.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해먹어봐야 되는 요리 중 하나, 진짜. 왜냐면은 아니 이게 간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생크림 넣고, 베이컨 넣고, 후리카케 넣고 끓인 건데 간이 딱 맞아. 신기할 정도로.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베이컨이랑 청양고추랑 같이. 와, 이 크림 소스인데 생크림 500ml 한 통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청양고추랑 같이 들어가서 그런지 칼칼하면서 느끼한 맛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 엄청 고소하면서 칼칼하면서 깔끔, 입안은 깔끔 그런 느낌에다가 약간 치즈 같은 이 키리모찌 식감. 근데 또 안에서는 엄청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막 입안에 달라붙는 그런 식감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떡이랑 먹어도 맛있는데 청양고추랑 베이컨 딱 올려서 먹으면 진짜 환상입니다. 아, 키리모찌 먹을 때 조심해야 되겠네. 목에 걸리겠는데요? 꼭꼭 집어서 한 입씩 먹어야 돼, 이거. 아, 진짜 너무 맛있네? 이거 근데 와, 이거 베이컨이랑 청양고추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거의 약간 사기 수준. 그러니까 베이컨, 청양고추, 크림 소스가 진짜 약간 사기 수준이에요. 이 청양고추를 아까 요리하다가 뭐 요즘 청양고추 뭐 안 맵잖아 하면서 생으로 먹었거든요? 진짜 매웠는데 여기에 넣고 끓이니까 끓이면서 매운맛이 좀 많이 빠졌나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배부른데? 이거 키리모찌 하나가 50g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몇 개가 있었더라? 8개가 있으니까 떡 400g을 지금 이제 먹고 있는 300g 먹고 이제 100g 남았는데 알죠? 삼겹살도 300g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아닌가? 사실 저는 더 먹을 수 있긴 한데 근데 떡 300g은 많이 배부르네요. 잠깐만, 지금 몇 칼로리를 먹는 거야? 이거 완전 그 쌀에 응축된 버전이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떡은 배불러서 못 먹겠고 제가 좋아하는 베이컨과 이 소스를 흡입하겠습니다. 오늘 크림키모찌 영상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시다면 또는 어떤 맛일지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댓글로 또 의견을 적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크림 키리모찌를 해먹을 거야. 얼마 전에 나도가 입덕 가이드에서 너도 분과 크림 키리모찌를 해먹는 걸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마침 그 되지런한 생활 채널에 레시피도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키리모찌 영상 보면서 레시피를 좀 배우도록 할게요. 베이컨. 아 맞다. 청양고추, 베이컨, 생크림. 귤 사다 달라고요? 바나나. 귤이랑 바나나. 제일 중요. 귀엽다. 갔다 올게요. 네. 뭐 사면 되나? 다 샀네. 아 맞다. 아까 그 레시피 보니까 후리카케? 그걸 넣으라고 마지막에 돼 있던데 후리카케가 뭐지? 여기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응? 여기 있다. 가스오브시. 얘는 놀이 후리가게. 가스오 후리가게. 뭐 무슨 차이지? 등푸른 생선인가? 가스오? 뭔가 얘 색깔이 좀 더 노릇노릇한 것 같아서 얘로 사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속 좀 괜찮아요? 배고프지? 아, 귤? 바로. 내가 안 나왔지. 이미 나왔어. 고마워요. 내가 제일 노릇노릇한 걸로 사왔어요. 잘했어요. 맛있게 먹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본격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농약 고추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개 럭키 세븐, 좋아. 그 나도님 보니까 가위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위로. 이거 ASMR각? 베이컨. 기다려봐. ASMR.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늘 넣고 볶다가 생크림 넣고 끓이면 끝! 완전 간단한데요? 좋아. 이거 이렇게 써. 오! 대박! 오! 오! 바보야 여보, 풋고추 안 먹어봤어요? 아니 맨날 여기까지만 이렇게 앙 먹고 말았지요. 진짜? 30년을? 어! 와 대박 여보! 와 천재다! 와 여보! 어? 나 너무 너희가 충격이다 여보. 충격이야? 응. 왜요? 어떻게 그거를... 와 이게 이렇게 따지는지 지금 알았네. 진짜? 어. 와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고추를 더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아내가 다녀간 주방. 뜨르르른뜬. 엄청 깔끔했어. 어, 얘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빠. 네. 이제 부어 오를 정도로만 구워주면 된다고 해요.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빠. 네. 아빠. 아 뜨거워. 아빠. 네. 뭐야? 어? 아빠 지금 요리하는 거 찍고 있어. 주고 떡. 여은이도 많이 쉽게 만들어줄게. 엄마 떡이에. 아 뜨거. 아빠 조심해. 응 알았어. 동그랗게 해도. 동그랗게? 어떻게 동그랗게? 옛날처럼 동그랗게. 가래떡? 가래떡. 여은아 이거는 근데 네모난 떡이야 이번에는. 근데 이것도 엄청 맛있을 거야. 엄마.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사라따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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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얘를 칼로 한번. 와, 이거 또 한번 ASMR. 한 입 먹어볼게요. 영훈아, 하늘을. 와, 향이 장난 아닌데요? 이야, 듬뿍.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요? 맛있겠다. 와, 이것만 해도 엄청 맛있네. 여기다가 생크림. 완성.